경기에서 마지막 결승골을 또 유도했던 선수거든요. 네. 수원 공격 시도 패스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굴절된 공. 오, 류지수 나와 있는데요. 오, 네. 강한 충돌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류지수와 메바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휘슬 소리가 들리긴 했었는데 어떤 휘슬 소리인지는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굴절된 상황에서 메바에가 달려들어갔었고요. 류지수도 나와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네. 지금 현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한도를 바꿀 수 있는 장면. 서예진 골문에는 류지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서예진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서예진이 보여주면서 스코어대요. 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네, 정말 저것도 사실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좀 어느 정도 휘슬이 불고 난 이후에 조금 기다리면서 이 골키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정말 류지수 골키퍼도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그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득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서예진 선수였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을 뜨겁게 달구는 서예진의 PK 득점. 류지수 골키퍼의 타이밍을 속여내면서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류지수 골키퍼가 손에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정말 저렇게 약간 표정을 보면서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차줍니다. 네, 조회정 나와서 펼쳐요. 빠졌어요. 박상쪽 세컨볼 오른발로. 서울시청 후반전에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스코어 1대1. 네,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세트피스 노린다고 했었던 유영실 감독의 말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네, 정말 높이 있게 가져갔다가 그리고 그 세컨볼들에 대한 집중력을 끊임없이 잘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상대방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놓치지 않았었던 득점 베테랑이 네, 보여줍니다. 정말 유영실 감독이 이러한 것을 노렸을 겁니다. 정말 체력적으로 위에 있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이제 움직여 들어가 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 네 좋아요. 김미연이 뒤쪽으로 밀어준 것 오른발 임팩트 강력하게 들어갔었던 유영아 이렇게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유영아고요. 네. 후반기에 들어서는 유영아 선수의 득점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정말 유영아 선수도 이렇게 좀 집중력을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만 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최소미 선수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조희정 골키퍼 역시나 그 각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말 그냥 슈팅 자체가 강하게 네,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 1 원점으로 돌아간 경기입니다. 후반기에 서울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네. 최우주의 드리블. 잡아놓고 중원으로 오른쪽으로 나와 줍니다. 크로스 떨궈졌고요. 세컨볼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수원 FC 위민 아직까지 플레이오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더할 나위 없네. 수원 FC 위민 이 시간에 필요만 했었던 그 득점. 네 정말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문전 앞에서 혼전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직전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아쉬웠던 슈팅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여러 차례 득점 소식이 자신을 반기지 않았었던 추효주 결국에는 마무리해줍니다. 헤더 나온 세컨볼 가슴으로 잡고 왼발로 임팩트 있게 마무리 하프발리 슈팅을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냈었던 추효주. 네 정말 깔끔했습니다. 정확히 빈 곳으로 류지수 골키퍼가 반응을 할 수도 없게끔 이 가까운 곳에서 빠른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지수 골키퍼는 이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효주가 결국에는 해결해주면서 수원 FC 위민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네, 정말 치효주 선수가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을 거예요. 정말